정혜인 씨에게 번호 따인 유일한 사람이 정주호 감독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럽습니다. 혜인 씨 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을까요? 하고 4928님이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예. 그때 감독님이랑 이제 2열의 음악 앨범 관련해서 첫 미팅을 하고요. 네. 이제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시간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 너무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저를 좋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연락처를 여쭤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사실은 미팅 중간부터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아쉬우셨어요? 감독님도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나요? 아니요. 조금 사실 배우를 처음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어떤 게요? 이렇게 말도 조심스럽고 항상 그래서 그리고 또 혜인님은 가까이서 보면 사실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네. 아, 정희 씨 부담스럽다. 요렇게 네. 어디 기사 제목 나가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럽다. 제가 감독님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자, 유열의 음악 앨범 정혜인 씨 그리고 정지우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